그 32번 도면 같은 경우에는 그 몸체 부분 있죠? 그 평면상의 몸체. 몸체가 보니까 수입 컷이 들어가 있어요. 그 정면도에 보시게 되면 몸체 부분에 알값이 400이 들어가 있고, 정면도상. 근데 우측면도상에서는 알값이 150이 들어가 있어서 수색 커팅을 먼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왼쪽은 로프트를 이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바닥은 원이고 위에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약간 또 센터에 안 맞게 되어 있죠. 또 약간 좀 몰려 있죠, 사각형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기둥은 그냥 돌출하셔가지고 그 정면조상에서 15도로 그 커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SR35 그걸로 이제 파내기 해주시면은 모델링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그런 구조인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평면조상에 있는 몸체 제 넓은 부분 거기를 먼저 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평면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정면에 이제 스케치 잡아주시고요. 정면 스케치. 그 다음에 이제 사각형을 좀 많이 활용할게요. 이 받침대를 그려놓고 하는 게 훨씬 편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받침대를 그려놓고 하는데, 이 받침대는 알다시피 외형선은 아니고, 우리는 이제 보조선으로 활용하는 보조선. 그래서 140에 100 정도 되는 직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요게 이제 우리가 외형선은 아니니까 자 선택을 해주셔서 보조선을 바꿔줍니다. 도면을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부분적으로 뜯어보면은 복잡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시게 되면은 가상선으로 많이 표시를 해놔 가지고 형상이 이렇게 좀 어려운 형상은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왼쪽 같은 경우에는 보조선이 하나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반대쪽은 원을 하나 그려 주셔야겠죠. 원 위에 원 크기는 40파이. 그리고 이 원의 중심점과 이 원점은 수평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리값이 나와 있는데, 거리값은 이 받침대 가상의 받침대 선과 이 중심의 거리는 32,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은 원원을 그리셔야 되는데, 왼쪽 원원은 R80이 들어가네요. 그죠? 80. 그 다음 3점원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원원 하나 그려주시고, 이 원원은 아까 그렸던 이 보조선과 보조선도 거리값 넣어주셔야겠다. 보조선은 거리값이 이 왼쪽의 받침대 수직선과 이 보조선의 거리값은 도면상에 맞으니까 18 나와있네요. 18. 이렇게 해서 이제 3.5 그려주시고요. 이 3.5는 마찬가지로 이 수직선과 탄젠트 묶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하던 대로 이 3.5의 중심점 끝에 보이죠? 이 끝 중심점과 이 원점은 수평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알값 80 넣어주시면 됩니다. 완전 정의가 됐죠? 선업주 적당히 늘려주세요. 일치시켜주면 안 되고, 일치는 필요 없고, 적당히 늘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쪽으로 150R이 있는데요. 이 양쪽 150R이 그리기가 좀 약간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힌트는
그 13mm라는 간격이 떨어져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좀 애매하게 돼 있죠. 13mm 간격만 띄워놓고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조선 하나 또 그려주시고, 이 보조선은 도면의 치수대로 맞춰줘야 되는 게 13mm라고 넣어주셔야 되겠고, 그 상태에서 또 3.5를 하나 그려주셔야 되는데, 여기랑 여기 2mm대 찍으셔야겠죠? 이렇게 똑같이 2mm대로 이렇게 해서 형상 하나 그려주시면 됩니다. 다 그렸으면은 3.5 여기 1호와 이 1은 탄지트로 묶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R값 있죠? 이 R값을 넣어 주시고요. R값 그 다음에 요 끝점 있죠? 요 끝점과 얘를 일치시킬게요. 요, 요 점과 요 끝점, 1호의 끝점과 왼쪽 끝점과 이 선 일치를 시켜버립니다. 그래도 완전 정의가 안 되네요. 뭐가 부족한데. 잠깐요. 이거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데. 자, 생각으로 달리 합시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그리시냐면은, 요거 이렇게 놔두세요. 요거 놔두고, 요거는 제가 보기에 이 방식은 아닌 것 같고, 여기다 원을 하나 그려주세요. 원.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이 원과 이 원호를 탄젠트로 묶어주세요. 그리고 이 원과 수평선을 탄젠트로 묶어주시고, 이렇게 묶어주세요. 그리고 이 원에다가 열을 탄젠트로 묶을 거예요. 이 방식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여기 R 값이 18 나와 있네요. 18이니까 파이로 따지면은, 36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라 주셔야 되고, 아 자르는 건 나중에, 원을 먼저 그려주세요. 원 원만 그려주고, 이렇게 나머지 한 패트 자를게요. 그리고 얘는 현재 제가 구속을 줬는데, 일치 구속 줬는데, 이거는 이제 풀어 주셔야 돼. 일치 구속 풀어 주고 다시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 R150과 이 원이 탄지트로 묶여 주시면은 완전 정의가 되죠.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식으로 다 됐으면 자르기 해서 필요 없는 부분 다 잘라주시고, 자를 때 잘 자르세요. 이게 지금 이런 보조선들이 있어가지고 자를 때 엉뚱하게 안 잘리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요 방식이 맞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얘를 이제 대칭, 요소 대칭으로 해가지고 반대쪽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소 대칭 하려면은 중심선 하나 필요하고요. 이 R18이랑 요소 대칭 눌러가지고 R18이랑 요 원호 150짜리 두 개를 대칭 복사할, 이렇게 해서 또 반대쪽 자르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안쪽도 원도 원으로 바꿔주셔야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그리셔야지 도면에 있는 그 치수에 부합되는 형상이 나온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돌출을 좀 해야 되는데, 돌출은 이제 정면도랑 우측면도를 보셔야 돼. 정면도 우측면도 보시게 되면 높이 값이 대략 18, 지금 정면도의 섹션 A-A를 보시게 되면 양쪽 라인의 높이 값이 적혀져 있는데 18만큼, 그 다음에 오른쪽은 16만큼 튀어나오게끔 해야 되니까 대략 한 20mm 정도, 그 정도 튀어나오게 하면 될 것 같고, 돌출 높이는. 그 다음에 구배가 들어갔는데, 구배 양쪽 특별하게 구배가 들어갔는데, 정면도도 보니까 102도, 우측면도도 102도, 전체적으로 12도만큼 돌출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 됐으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스케치 종료, 돌출.
Z 플러스 방향으로 돌출시켜 주셔야 되고, 그 이유는 얘는 이제 그 가공 도면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은 이제 마스터캠 3D 가공 진행할 때 이 Z축 방향과 맞춰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출시켜 주셔야 됩니다. 20mm 부배는 12도 이렇게 해서 각도 방향 잘 보시고요. 파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 1차적으로 요 작업을 먼저 진행합니다. 선 작업. 그래서 이제 요게 완료가 되시면은요, 이제 스냅 컷을 하기 위한 경로와 프로파일, 뭐 풀이하면 이제 안내 곡선과 형상인데 그거를 이제 그려야 돼요. 그럼 먼저 이제 경로를 먼저 그릴 건데, 경로는 윗면의 스케치를 잡아주셔야겠죠. 윗면 스케치. 윗면. 그 다음에 컨트롤 8번 눌러가지고 방향을 뒤집게 해주시고요. Z 플러스 방향이 위로 올라가게끔. 자, 안내곡선. 즉, 그, 경로는요, 이 3점을 이용하셔가지고, 여기 라인이 잡히실 거예요, 여기. 경계선이. 그러니까 9배의 경계선이랑 거기 끝점을 찍어주시고, 반대쪽 경계선이 끝점을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살짝 튀어나오는 원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 치수 넣어주셔야죠. 치수는 왼쪽은 18, 오른쪽은 16, 그 다음에 얘는 R값이 400. 이렇게 선이 그려져.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안내곡선, 즉 경로가 완료가 되면 이제 스케치 종료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끝에다가 또 작업면을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작업면은 그 참조 영상의 기준면 가셔가지고, 자, 보는 방향 우측면이잖아요. 그래서 우선 우측면을 찍어 주셔야 돼요. 우측면은 여기 플러스 기어 누르시면, 왼쪽 상단에 플러스 기어 눌러 주시면 우측면 보입니다. 우측면 클릭해 주시고, 여기 끝점을 찍어 주시면 이 경로의 끝점의 작업면이 만들어지고요. 이 상태 확인. 그 다음에 이제 평면 1에다가 스케치를 잡아주셔야겠죠. 평면 1 스케치. 그 다음에 약간 방향을 틀어주셔야 되고, 여기다가 3.5를 그립니다. 아, 얘는 누운 알이 아니군요. 튀어나온 알이네요. 방향을 다시 그릴게요. 얘는 이렇게 튀어나와야 됩니다. 방향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3.5를 그려주시고요. 이 3.5의 선과 안내곡선의 경로의 끝점을 찍어서 일치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3.5의 중심점과 안내의 끝점을 찍어서 수평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치수를 넣어주시되, 치수값은 150R, R150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이 너무 늘어지면 보기 안 좋으니까 적당하게 선 조절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프로파일에 해당되는 그 형상을 완료시키고요. 다 됐으면 이제 스케치 종료. 자, 얘는 이 형상에 스케치가 안 닫혀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면에 스냅 가셔야 돼요. 피처의 스냅이 아닌 공면. 공면 툴바에 가셔서 스냅 공면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프로파일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 경로 클릭해 주시면 면이 만들어집니다. 주의할 점은 옵션에 가셔가지고 꼭 경로 따라를 기본값 계속 유지, 이거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작과 끝이 같은 거죠. 그래야 나중에 수정할 때 편해요. 다 됐으면 확인.
이 상태에서 잘리면은 그냥 작업하시면 돼요. 근데 혹시 안 잘리거나 그러면은 곡면 늘리기를 이용하셔서 선 늘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잘라볼게요. 잘라지나 안 잘라지나 이 상태에서. 그래서 여기까지 작업이 되셨으면은 이제 곡면 자르기 가셔가지고 여기 수색 곡면을 클릭을 하셔서 화살표 방향 위로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잘라지는 얘기죠. 다행히도. 그러면 굳이 곡면 늘리기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자르기 완료.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가 될 만한 게 그 평면 조상에 보시게 되면은 약간 V자 형상의 그 가공, 파여진 가공이 있어요. 그거를 또 이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얘는 마찬가지로 돌출 컷 개념으로 해서 가공을 진행을 해야 되는 돌출 컷 개념. 그리고 꼭 각도가 들어간 것 마냥 나와 있는데 근데 각도 표시는 안 되어 있어요. 각도를 집어넣지 말라는 얘기 같기도 하고. 한번 근데 돌출 컷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도가 안 들어간 것처럼 보이니까. 그럼 먼저 이제 요 작업을 하시려면은 곡면 옵셋, 곡면 오프셋 진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명령어 곡면 오프셋 클릭해 주시고 면 찍으신 다음에 아랫방향으로 2mm 아랫방향으로 2mm 곡면을 옵셋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본 있죠. 원본, 원본을 숨기세요. 너무 면이 많으면은 정신 사나우니까. 여기서 안쪽으로 2mm 들어간 그 면만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곡면 옵셋, 오프셋 해주시고요. 다 됐으면 바닥면 스케치 잡아주시고 바닥면 스케치 컨트롤 8번. 자 이제 V홈 요거 이제 그려야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요. 직선을 이용하셔가지고 대칭 복사 개념으로 갈게요. 그래서 반만 먼저 그리는데 우선적으로 이런 식으로 반만. 지금 원호가 있기 때문에 원호의 보조선도 또 그려주셔야 돼요. 대략 반 정도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아니 사실 이것도 수직으로 잡아야겠다. 이것도 수직으로 잡아주세요. 이건 이것도 수직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필요한 선을 살려놓되 필요 없는 선들은 다 보조선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구속을 줄라면은 이 수평선과 이 원점은 일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라인, 수평 라인 수평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중심과 이 거리는 20mm 40에 반 20mm 그 다음에 밑에 쪽은 16mm 그 다음에 요 상태에서 대칭 복사를 해야겠네요. 우선 정도. 그래서 요거는 필요없는 선이니까 보조선 되겠고요. 보조선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 복사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얘랑 얘랑 얘 세 개 선 대칭 복사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요 상태에서요 이제 3.5 그리시면 돼요. 3.5 3.5는 여기 끝점과 여기 끝점 이쪽 방향으로 하나 그 다음 여기 끝점 여기 끝점 이쪽 방향으로 하나 이렇게 세 개 그려주시면 되겠지. 두 개 그려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완료가 된 상태에서 이제 요 두 개의 수직선들은 다 보조선으로 바뀌시면은 이제 끝난 겁니다. 그래서 또 치수를 또 넣어야 돼요. 치수는 얘는 R값이 40 얘는 R값이 얘도 41 40 그리고 이제 완전 정의가 안 된 이유는 지금 보니까 여기 요 위치가 요 현재 X축 방향에 거리값이 안 들어가서 그래요. 지금 거리값을 넣게 되면 지금 이 끝점과 이 끝점의 거리값을 보니까 얼마냐면 14mm 잡아주시면 되겠고 14
13mm 잡아주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저 받침대에서 치수 같은 뽑아져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계산하기 귀찮으시면은 우리 아까 그 받침대 그렸던 거 있죠? 그 애를 불러오시면 되는데, 자, 불러오는 방식은 어떻게 불러오냐면, 그 보스 도출 첫 번째, 여기 히스토리 창에 보시게 되면, 보스 도출 첫 번째에 플러스 기어 누르셔가지고, 스케치를, 여기 스케치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보기. 보기를 눌러주시면 돼. 그러면 전에 그렸던 게 여기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 플러스 기어 눌러가지고 스케치를 선택한 다음에 보기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숨기기라고 써있는데 보기 눌러주시면 뜨고요. 이 상태에서 치수를 뽑아주시면 되겠죠. 이 라인과 여기나 끝점 라인이 이제 거리가 얼마냐면, 아 여기 끝점 여기 라인은 아니네요. 자시 치수가 여기 4분점 라인이네, 4분점. 4분점 라인 기준으로 뽑는 거니까, 여기 보조선 하나 그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점이 안 잡히니까. 여기 이 부분. 그래서 여기 4분점 라인에 선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요 상태에서 치수를 다 기입합니다. 여기 값이 얼마냐면, 35 더하기 21이니까 56 정도 나오네. 56mm가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여기 수직선 하나 그려놓고 56mm 집어넣었어요. 그럼 다 된 거고, 요거를 이제 돌출하셔야겠죠. 돌출. 돌출하실 때 주의할 점은, 얘는 바디 합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필렛 있죠, 필렛. 코너 필렛을 주고 들어갈게요. 스케치상에서 코너 필렛 들어가고, 얼마냐면은, R2죠. R2가 총 4개. 여기 코너 필렛 들어가 놓고 작업 진행할게요. 이렇게 코너 필렛까지 주고. 그래서 코너 필렛이 다 들어갔으면은, 완료하시고 돌출, 스케치 종료하시고 완료, 스케치 종료, 그 다음에 돌출하시는데, 돌출 방향은 플러스 방향, Z 플러스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좀 크게 한 30mm만큼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은 바디 합치기를 노체크, 체크를 안 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1차적 작업을 이제 마무리 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완료가 되셨으면, 이제 곡면 자르기 또 가셔야 돼요. 곡면 자르기. 곡면 자르기 눌러가지고, 지금 2mm 옵셋된 곡면과 이 바디를 이제 선택을 하셔야겠죠. 선택할 때 주의할 점은, 선택할 바디 체크되어 있고, 자동 선택은 노체크. 그 다음에 요 튀어나온 돌출 영상을 선택해 주시면 잡힌 거죠. 그 다음에 커팅되는 부분, 아랫부분, 다 됐을 때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커팅이 됩니다. 커팅된 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이 바디를 숨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커팅이 된 게 이제 보일 거고요. 커팅이 다 됐으면은 이 곡면을 또 숨겨주셔야 돼. 그리고 다시 불러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솔리드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빼기 기능. 빼기 기능은 합치기 명령을 누르셔가지고 제거 버튼 누르신 다음에 본체는 요거 큰 덩어리, 제거할 바디는 요거, 그 다음 미리 보기 표시 체크하신 다음에 형상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 마무리. 그 필렛 한번 접을게요. 솔리드 필렛. 이게 이제 도면하고 봤을 때 똑같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위쪽은 2mm 필렛이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아래쪽 방향은 1mm 필렛이 들어갔어요. 보니까 2mm, 1mm. 2mm, 1mm 주고, 얘를 한번 잘라봤을 때 도면처럼 나와주면 돼요. 도면과 비슷하게 나오네, 그죠? 테이퍼가 들어간 것 마냥. 그럼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어려운 부분 다 끝났습니다. 여기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뭐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자, 다 됐으면은 이제 로프트 들어갈게요. 로프트 왼쪽 거 작업 들어갈게요. 왼쪽 거는 이제 바닥면에다가 스케치 하나 잡아주셔야 되고, 바닥면 스케치 컨트롤 8번. 여기는 원이 하나 들어가죠. 원 하나 넣어주시고, 위 원 크기는 수가 이렇게 안 보이죠? 나봐, 내가 안 보이나? 50파이? 아, 오케이, 오케이. 자, 50파이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받침대와 요 원의 중심점 거리가 얼마냐면 35의 치수가 들어가죠. 수직선과 이 원점의 거리값이 35. 이렇게 해서 1차적인 원 형상을 마무리 칩니다. 그래서 요게 다 마무리 되셨으면은 또 스케치 종료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면을 28mm만큼 띄우셔야 돼요. 28mm 작업면을 28mm만큼. 그래서 참조 영상의 기준면 가셔가지고 이 바닥면을 위로 28mm만큼 튀어 올라와야 돼요. 뒤집기 누르셔야겠죠. 28mm만큼 돌출시켜서 확인. 돌출이 아니라 이동시켜서 확인. 그럼 다 됐으면은 여기 이제 스케치 잡아주시고 컨트롤 8번 여기다 사각형 그리셔야 돼요. 사각형 이렇게 정사각형 하나 그려주시고 어디 한데 구석이 들어가지 않게끔 그리셔야 돼요. 예, 그리실 때는 선을 그리실 때는 어디 구석이 들어가지 않게끔 그래야 나중에 치수 기입할 때 문제가 안 생기죠. 얘는 가로 세로가 22, 22네요. 치수 22, 22 넣어주시고 22, 22 그리고 받침대를 기준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22 치수가 들어가죠. 완전 정의가 됩니다. 22, 22mm씩. 그 다음에 여기는 코너에 필렛을 줘야겠네요. 이것도 마찬가지 R5 R5를 주고 진행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로프트의 마지막 처음은 원이고 두번째 마지막은 사각형 이렇게 해서 마무리 칩니다. 이 상태에서 로프트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솔리드에 로프트 가셔가지고 프로파일 두 개만 잡아주시면 돼요. 원이랑 사각형 이렇게 이제 형상이 완료되죠. 이게 꽈배기처럼 꼬여질 경우에는 이게 꽈배기처럼 꼬이면은요 당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다시 선택하세요. 같은 방향으로 해서 다 됐으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또 형상이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른쪽 원기둥 갑니다. 오른쪽 원기둥. 자, 오른쪽 원기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바닥에 스케치 잡아주셔야겠죠. 그리고 하다 보면 이렇게 좀 정신 사납잖아요. 이럴 때는 숨기세요. 대부분 필요없는 것들은. 필요없는 것들은 좀 숨겨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받침대 요 직사각형은 숨기시면 안 되겠고 활용도가 있으니까. 다 됐으면 다시 바닥에 스케치 잡아주시고 컨트롤 8번. 얘는 파이 40이죠? 동심으로 해서 파이 40짜리 원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고 얘를 돌출시키는데 돌출 높이는 28mm만큼 돌출시키시면 돼요. 각도는 12도로 해서 스케치 종료하시고 돌출 높이는 28mm
각도 900각도는 12도 그 다음 방향 위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커팅 들어가야 돼. 커팅. 자, 커팅은 뭐 다르게 할 필요 없고 여기 윗면, 윗면에 스케치 시작 커팅하시면 되겠죠. 윗면 스케치 컨트롤 8번 쉽게 생각해서 여기 끝점, 모서리 끝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선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각도는 몇 도냐면 15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커팅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 20mm라고 나와 있네. 20mm 줄까요? 근데 20mm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각도랑 길이가 안 들어 상관없나? 요 점이랑 요 선이랑 일치시키신 다음에 요 점이랑 잠깐 스케치가 다시 스케치 다시 편집 들어가서 요 점이랑 요 대각선 있죠? 얘가 일치가 돼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높이가 들어가는데 20mm가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죠? 여기 정확하게 20mm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각도랑 이렇게 구속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정확한 치수가 20mm가 안 떨어지거든요. 20.0인데 이거 무시하세요. 이거는 이 상태에서 이제 스케치 닫아주시고 얘를 양방향으로 돌출 컷 하시면 되겠어요. 스케치 종료하시고 돌출 컷 양방향 이렇게 해서 커팅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윗면 기준으로 해서 돌출 컷 하시고요. 다 됐으면 다시 윗면 스케치 또 잡아주시고 이번에는 원을 그려서 회전 커팅 들어가야 돼요. 원을 하나 더 그려주시고 얘는 파이가 몇 파이냐면 70 파이. 그 다음 높이가 받침대 기준으로 해서 여기 요 끝점 기준으로 해서 치수침으로 이렇게 좀 애매하네. 이것도 자, 여기 치수집을 넣기 어려우시면은요, 마찬가지로 보조선 하나 그려주세요. 보조선 하나 그려주시고, 이 상태에 치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높이 값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지금 유심히 보니까 높이 값이 애매해서. 높이 값을 또 뭘로 잡았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끝나이냐? 그럴 수 있겠는데, 진짜? 그럼 그러면은 여기 끝점과 요 원을 일치시키는 걸로 이렇게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 끝점도 이렇게 일치 이런 식으로 그러네 그죠? 만약에 높이값이 정해져 않으면 유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애매한데 이러면 회전 커팅하기가 좀 불편할 텐데. 잠깐만 이것도 자 회전 컷을 요 방향으로 해야 되네. 요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 요 방향 수평 방향으로 해서 요거를 커팅해 주시고 위를 그다음 요거를 회전 컷으로 한번 깎아 볼게요. 그래서 중심선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 이렇게 해서 확인
이렇게 마무리 지시면 되겠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일단 필렛 한번 줘볼게. 필렛 주면 형상이 비슷하게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필렛 주시게 되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유형상 도면하고 비교했을 때 비슷하게만 나와주시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짓고요. 다 됐으면은 이제 받침대 그려주시고 여기 아참 여기 원기둥도 세 개 또 깎아내야 되네요. 쉬는 시간 더 드릴 테니까요. 요거 그냥 마무리 짓고 끝낼게요. 그래서 얘는 받침대가 바닥에서부터 10mm 그리고 원 파이가 그 평면도상에 보시게 되면 파이 12가 작은 파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각선으로 커지는데 작은 파이가 12이기 때문에 받침대 10만큼 그러니까 작업평면을 10만큼 띄우신 다음에 거기다 원을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작업평면 참조영상에 가셔가지고 기준면 이 바닥면을 위로 10mm만큼 띄워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 여기다가 이제 스케치 잡아주시고 컨트롤 8번 자 이 원은 그냥 뭐 배열로 안하고 그냥 바로 그냥 세 개 다 그려서 작업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피치원 피치원은 46이네요 그래서 46 곱하기 2 92 그 다음에 이 46의 중심점은 요 점은 이 받침대와 거리가 또 나와 있고요. 이 받침대와 이 원의 중심점의 거리는 35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피치 원이니까 보조선을 바꿔주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원 3개를 그리시면 되겠죠. 여기 하나 원 하나 그려주시고, 센터에 중심 하나 그려주시고, 반대쪽에 하나 그려주시고. 피치원에 맞춰서 그려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조선을 하나 그리셔야 돼요. 요 원점과 여기 센터선 센터 중심선과 요 원점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는데 아차 이렇게 그리시면 안되겠다. 이 원의 중심점과 여기 피치원의 중심점 이렇게 그려주셔야겠죠. 이렇게 요것도 마찬가지 보조선 이 상태에서 이제 치수라든지 각도 넣어주시면 돼요. 먼저 파이는 12파이 그리고 이 원 3개는 동등 구속 주시면 돼요. 원 3개 잡으시다 동등 그 다음에 각도를 들어가야지. 각도는 얘와 여기 중심의 거리 각도가 몇 도냐면 26도 반대쪽도 26도 이렇게 해서 원 3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 됐으면은 이제 스케치 종료하시고요. 돌출 컷 각도 들어가죠. 얘는 각도가 몇 도 들어가냐면 15 30도? 30도면은 15도가 되겠네. 15도 그럼 15도 넣어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 다 됐으면은 돌출 거리는 상관없고 9배 15도 넣어주시고 방향 뒤집기 바깥쪽으로 구배해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은 커팅이 다 됩니다. 자 어려운 게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다 됐으면은 이제 다시 요거 첫 번째 요 스케치 있죠. 스케치 숨겨주시고요. 이제 필요 없을 스케치 숨기게 해주시고 그 다음 받침대 작업평면도 숨겨주시고 그 다음 이제 바닥면 스케치 잘 잡아주시고 다시 한번 컨트롤 8번 다시 사각형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똑같이 140에 100 그 다음 스케치 종료하시고 돌출 바닥으로 10mm 확인 그 다음에 이제 필렛 주셔야 되는데 필렛은 R2 빼놓고 다 R1로 하시면 돼요. 그 보니까 R2가 어디냐면 여기 여기가 R2가 되겠네요. 지금 이 부분 R2 그리고 또 R2가 될 부분이
없어요, 아리가 이제. 우리가 다 아리를 다 쳐버려가지고. 아, 여기? 여기 들어가네, 여기 아리. 여기다 아리. 아리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아리 1로 마무리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바닥면 아리 들어가야 되구요. 근데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여기도 지금 보니까 아리 들어가네요, 보니까. 아리. 다 아리 들어가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도 아릴. 여기 잡아보니까 또 안 먹네. 하여튼 최대한 실행되는 데까지 마무리 지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닥에 아릴이 들어가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여기 바닥 모서리. 오케이. 이렇게 해서 마무리 칩니다. 여기가 다 됐고요. 다 됐으면 색깔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저장하시면 되겠어요. 요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칩니다.